이거는 단열재 같은데 까는 생각보다 좀 약간 허접한 느낌도 드는데? 천장고가 경차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오, 괜찮은데? 어우, 굉장히 편한데? 공간 잘 나옵니다. 한 15,000원, 17,000원? 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컨텐츠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죠? 바로 차박 평탄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올렸던 콘텐츠가요. 아, 이게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똑같은 제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그건 양아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구매를 한 콘텐츠고요. 제가 이 제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해외 직구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구로 혹시 살 수 있는 게 있나 막 열심히 뒤져봤어. 근데 있더라고. 한 15,000원, 17,000원?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면은 콘텐츠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4주 이상 걸리더라고요. 배송을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국내에서 판매해야 되는 제품은 없을까 싶어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사자 열심히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이 국내에서 재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가져온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해외 직구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려고 한다,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면 만 원대, 난 시간이 없다 빨리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요게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차박 평탄화 매트 요겁니다. 어저께 받았어요. 어저께 저녁에 배송이 와가지고 펴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랑 제가 보는 관점이 동일합니다.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이 커버, 가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게 아무래도 그래도 가격이 좀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빼놓을게요. 이 가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 이제 직구에서 판매되는 게 3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는 이게 2등분으로 된 것도 있고 3등분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좀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2등분으로 된 걸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직구 사이트를 보니까 3등분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합니다.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뭐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하단에다가 자세히 적어놓도록 할게요. 일단 재질은 보면은 안에 나무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꽤 그래도 두께감이 좀 있어요. 아주 얇은 느낌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감 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랑 뭐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있어가지고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하판이 가운데 딱 들어가고요. 하판이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이거는 단열재 같은 데 까는 그런 느낌인데 쿠션이라고 하긴 뭐하고 굉장히 얇은 이제 쿠션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이렇게 두꺼운 느낌이 아니다. 되게 얇은 느낌인데 1.5cm 두께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여기 이제 흰 색깔 있잖아요. 요거는 거의 1cm도 안 됩니다. 0.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생각보다 좀 약간 허접한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바닥에 깔아봐야 알겠지만 시트에다가 상처를 준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등배김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위에다가 이제 매트는 필연적으로 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일단은 요 기준으로 두고서 접었을 때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85cm 정도가 나오고 폭은 네, 53cm 정도가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 사이즈를 봤을 때 경차인 스파크에다가 이제 후면 트렁크 공간에다 적재할 수 있는지도 이따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SUV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크게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컨텐츠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밖으로 나왔거든요. 스파크 차량이고요. 평탄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크네요. 옆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넣으면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좀 걸린다. 앞쪽까지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네. 7코 다닐 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문을 닫히긴 닫히겠지? 이 뒤쪽에 평탄화를 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빼고 제가 지금 일단은 요거 빼놨거든요. 요거를 내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요거 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당기고 이거를, 그리고 얘는 최대한 밀어서 눌러줘야 될 것 같거든요. 됐어. 디어를. 여기가 수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을. 평탄화를 좀 했는데 완전한 평탄화가 되질 않았어요. 뒤쪽에다 뭔가 받쳐야 될 것 같은데. 뒤로 가자, 뒤로. 뒤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단 평탄화는 얼추 되긴 됐는데 뒤쪽이 조금 서긴 서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느낌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정도 느낌이 납니다. 뒤에 공간이 경차지만 평탄화를 했을 땐 뒤 공간까지 더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뒤에 좀 길이가 좀 길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트 포지션이 이 정도예요. 근데 제 무릎 위로 바로 매트가 이제 올라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 훨씬 편하다. 이 중간에가 이렇게 뜨는 거 빼고는 진짜 괜찮아요. 거의 완벽한 평탄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지기도 해요. 근데 천장고가 경차다 보니까 천장고가 이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전에 제가 이제 가져왔던 야전 침대 같은 경우는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앉을 수가 있으니까 좀 답답한 면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길이가 좀 아쉬워. 경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길이가 좀 더 길어도 되겠는데?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넣어볼까? 오우, 편해. 진짜 편해. 지금 보면 다리는 제가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지만 천장고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전에 야전침대 같은 경우에는 야전침대 쓸 때 쓰고 나가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한 상태로 그냥 캠핑을 가셔도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석으로 그냥 가면 돼요. 자석으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덩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석으로 와서 이제 좀 운전하다가 바로 이 자리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쓸만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경차에서는 확인을 해봤고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로 가서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비가 되게 많이 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이 와요.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다가 평탄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픽업 차량이고요. 뒤에 후방으로 연결된 공간이 없어요. 막혀있는 공간이고요. 뒤쪽은 캐널피 캠퍼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제 리클라이너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가지부터 빼보자. 이제 완벽한 평탄화를 위해서는 빼는 게 낫거든요. 제가 이게 몇 해 전에 스턴스포츠 차량을 조금 차박을 좀 해보려고 리클라이너 작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당겨지고 요 아이가 밑으로 숨을 수 있는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경차에서 했었던 방식으로 평탄화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아구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강제로 넣어서 약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는 걸 거야, 아마. 근데 이거 그 정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밑으로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트가 좀 상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만 안 하고 이 정도까지 작업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수평을 좀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딱딱한 면이 밑바닥으로 향하게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쪽. 아, 얘는 그래도 바로 된다. 오! 오,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깔아두면 조금 평탄화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뺐어요. 이거를 지금 렉스턴 스포츠 기준으로 거의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165cm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저게 그 평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도 공간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뭐 괜찮은데? 일단은 평탄화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승용차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뒤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승용차가 픽업트럭보다는 공간이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도 아마 비슷한 이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 앞쪽에는 아루가 져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더 잘 맞는 느낌이 들고요. 뒤쪽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헤드레스트로만 일단은 바닥 평탄화를 했는데, 뭐 다른 캠핑용품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되게 편한데?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지금 보면 이건 이제 승용차나 픽업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이제 머리 쪽이 여기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베개 안 베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데요, 이런 느낌이. 그리고 다리 쪽도 훨씬 편해요. 경차에 비해서 더 넓게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렉스턴 스포츠 기준으로 이렇게 앉으면 충분히 앉을 수는 있어요. 머리를 편안하게 꼿꼿하게 세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누우면 어우 굉장히 편한데? 공간 잘 나옵니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경차 스파크에다가 설치했을 때보다 확실히 좀 편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일단은 장소를 옮겨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여태까지 제가 평탄해왔던 정말 많은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첫 번째 장점은 시트에서 높이가 가장 낮습니다. 사다리처럼 쭉 펴가지고 쓰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것도 두께가 상당히 좀 두껍거든요. 사다리만큼의 두께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얇죠. 그렇기 때문에 천장고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경차인 스파크에다 장착을 했음에도 고개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넓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석으로 평탄을 했을 때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쉬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중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미리 준비만 하고 간다 그러면 바로 스트레스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세팅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가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최저 15,000원, 20,000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사이즈도 좀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차량에 맞게끔 선택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좀 빨리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탄화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가격이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이 없을 것 같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해지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찾아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TV